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계절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앞쪽에 허리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싫으신 분도 물론 계신데 한번 주름 있는 바지도 한번 입어보셔도 날씬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주름이 있는 바지고요. 그리고 앞쪽에 지퍼는 샘플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퍼를 달아서 입으실 수도 있고 또는 지퍼를 달지 않고 모양만 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뒷판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를 자유롭게 좀 작아도 입을 수 있고 좀 커도 입을 수 있도록 주름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디자인은 살펴보신 대로고요. 원단은 지퍼를 만약에 열고 닫고 하는 오픈형이라면은 스판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입으시겠다고 하면은 살짝 스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대로 지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에 살짝 여유가 있는 살짝 스판기가 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뜨는 패턴은 앞주름이 있는 바지이고요. 치수는 미디 길이는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 치수를 여러분의 치수를 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지를 만들 때 주름 바지는 기본 바지를 잘라서 주름 부분을 벌려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지를 제작할 수도 있고 지금 뜨는 바지는 미리 원하는 핏을 정한 다음에 주름을 정해놓고 주름을 잡는 형식입니다. 기본으로 잘라서 벌리는 형식도 가능하지만 미리 주름 폭을 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름을 두 개의 주름을 잡을 것이고 허리에서 두 개의 주름을 잡을 것이고 자, 주름의 폭은 자, 정할게요. 4cm와 3cm 두 개의 주름을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4cm, 4cm 해서 8cm를 잡을 수도 있고 10cm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 품을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잡고자 하는 주름의 한반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꼭 정답은 아닌데요. 적당하게 이렇게 저는 한반 정도. 그러니까 7이니까 반 정도 해서 한 3cm 정도 더 크게.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이 됐죠, 그죠? 자, 내 엉덩이 둘레보다도 자, 여기 가로의 품은 4분의 1 더하기 3으로 두었고요. 그러면 세로는 얼마로 하느냐? 세로는 미디 길이를 직접 재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자, 요 길이는 4분의 1 더하기 1로 잡겠습니다. 미디를 길게 입으시면 나중에 길게 입고 싶다 그러면 위쪽으로 허리를 벨트를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4분의 1 더하기 1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지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은 적절히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선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가로는 4분의 1 더하기 3. 그리고 세로는 4분의 1 더하기 1로 미디 길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엉덩이 길이입니다. 엉덩이 길이는 19cm.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하고 나면은 삿을 그려주셔야 하는데요. 삿은 16분의 1 빼기 1.5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 삿은
16분의 2 빼기 1.5 이렇게 잡아주었어요. 자, 그러면 순서는 얼마의 기본적인 그 품을 얼마를 두느냐가 포인트인 거고, 순서는 우리 이전에 했던 반바지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품을 2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등분한 선을 쭉 바지 길이까지 내리면 됩니다. 자, 바지 길이가 92cm니까 이것은 허리까지 포함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지 길이가 아주 긴 형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바지 길이까지 재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릎 길이를 표시하겠습니다. 무릎 길이는 제가 쟀어요. 55cm. 자, 이렇게 무릎 길이를 허리에서부터 무릎 길이를 재주시고, 자, 이렇게 바지 무릎 선을 정해주시고요. 아래에서부터 바지 굴을 정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 굴은 뭐 8반이나 9 정도? 8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해주세요. 8반. 그렇죠? 이렇게 바지 굴은 8반을 했고요. 약간 제가 습한 끼가 살짝 있어요, 원단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체형이 똑같다 했을 때 습한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은 한9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단이 뭐 두껍다든지 그랬을 때는 9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밑에 바지굴을 정하고, 그다음 무릎은 밑보다도 한 1cm 정도 크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바지 통을. 자, 그려주세요. 해서 바지 통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 부분을 연결할 때는 여기 엉덩이 길이 있죠? 이 선과 이 무릎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사쪽과 안쪽 무릎선을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 허벅지 부분은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은 고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삽 완성을 하고 허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삽은 엉덩이 길이랑 앞산 나온 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서 직각을 잡은 다음 자연스럽게 한 1cm 정도 선이죠.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제 안으로 1cm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배가 뭐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냥 이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좀뭐 예쁘게 입고 싶다 그러면 1cm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 완성선은 다시 좀 이렇게 안으로 1cm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앞 중심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우리가 주름을 잡기로 했어요. 주름을 잡기로 했고, 지퍼가 없이 그냥 가짜 지퍼죠. 페이크 지퍼, 페이크로 그냥 지퍼 형태만 나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에 이제 주름을 잡을 건데, 주름을 제가 4cm, 3cm, 7cm 잡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여기 부분은 4분의 허리, 그죠? 허리죠, 그죠? 그러면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주름분 4cm 또 7cm 주름분이에요. 여긴 주름.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단이 입고 벗기에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1cm 여유를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제가 정한 치수 80과 주름분 80을 4로 나누면은 20이 되죠. 20에서 주름분과 여유분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선은 28cm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28cm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을 이 엉덩이 이 힙을 잰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제가 허리가 좀 굵다는 말이겠죠. 좀 굵으면 이 선이 좀 많이 이렇게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제 체형이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주름의 양을 뭐좀 많이 할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선이 더 많이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 쪽으로 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배기 바지처럼 길게 입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좀 젊게 입고 싶어서 허리 벨트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디를 길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벨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은 여기에서 2cm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2cm를 내려서 자, 이 라인을 이렇게 자, 약간 고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주름을 잡아야겠죠, 그죠? 주름은 자, 이 중심선에서 자, 이 뒤쪽으로 가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선이 너무 이 뒤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바지 중심선에서 요 선부터 시작을 해서 주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저는 허리가 좀 일단 저는 한번 잡아볼게요. 1cm 간선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4cm 주름. 그리고 옆으로 2.5cm 간선에서 다시 3cm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 편으로는 제, 옆쪽으로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머니하고 좀 겹치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또는 1cm가 더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잡는 건데, 제가 살짝 좀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주름을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름 위치를, 지금 이 허리, 이 라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 8cm 정도만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벨트를 밑에 달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허리에서 직각을 잡아서 이렇게 주름을 자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주름을 만드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름을 잡도록 하고요. 주름의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 바깥쪽으로 가도록 주름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 벨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디를 길게 입고 싶다.
아주 백이 바구니처럼 입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주머니를 달고 허리 벨트를 만드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서 벨트만큼을 내려주겠습니다. 즉, 미디를 길게 입지 않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허리 벨트 부분을 4cm를 이제 깎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허리 벨트예요. 허리 벨트,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MP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 여기에서 바지 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바지 주머니는 한 4cm, 5cm 정도 되는 선에서 13cm가 되도록,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4에서 5cm, 그러면 4cm, 여기는 13cm. 자, 이렇게 되도록 주머니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 옷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주름을 조금 고정을 해 두시는 게 주름이 고정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 4cm 정도를 안에서 서로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름까지 해서 앞판 패턴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주름을 저는 중심선에서 한 1cm 이동을 해서 좀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cm 이동을 했고, 여러분들은 주름에 따라서 또 허리 벨트에 따라서 이 주름의 선을 이 중심에서 뭐 1cm 정도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이동은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는, 자, 선은 주머니 이렇게 손이 들어가도록 크게 하고 싶은 사람은 크게, 좀 적당하게, 작게 하고 싶은 사람은 적당하게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자, 허리 벨트, 자, 우리 완성선은 이 선이죠, 그죠? 이렇게 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선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주름,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머니, 그리고 앞쪽으로 우리가 페이크 지퍼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지퍼 모양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시접을 잊어먹지 않도록 패턴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접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퍼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냥 모양으로만 지퍼의 형태를 내겠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지접을 좀 살려주셔야지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지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름 바지 패턴을, 앞판 패턴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좀, 초보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이 좀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 안 되시면, 천천히 돌려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예쁜 바지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뒷판 패턴 이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